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단돈 2,000원으로 내 차 수명 2배 만들 수 있는 대박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꿀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게 단돈 2,000원으로 내 차 수명을 2배 만들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썸네일을 보고 오신 것처럼 제 차량에 본네트가 올라가 있었죠. 자, 그러면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구독자분들이라면은 본네트 여는 정도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여는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네트를 열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주 최고의 가성비 작업을 해서 내 차 컨디션을 아주 세게 올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릴 겁니다. 잡설 그만 지워치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올리즈는 인터넷 현금 사은품 알려드릴게요. 인터넷과 TV 신규가 입시 47만원, 휴대폰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 혜택의 혜택을 더해 받을 수 있는 미친 서비스. 지금 당장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세요. 친구에게 소개하고 그 친구도 신규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1년을 추가로 드린대요. 자,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차량 안쪽에 있는 부품들을 확인을 안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닿을 수 있지만 안 보이는 이러한 부품들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차량 컨디션이 아주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차량 결합 부위, 이 본네트와 차체가 맞닿는 힌지 부분이 보시면 다 쇠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문짝, 트렁크 결합되는 힌지 부분에는 쇠끼리 맞닿게 되어서 좀만 지나게 되면은 녹이 슬고 부식이 되곤 합니다. 야외 주차로 많이 하시는 분들, 바닷가 근처에 서식하시는 분들, 바닷가 근처를 자주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차량 부식이 생각보다 금방 돼요. 자, 근데 그 예방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000원을 투자해서 단 5분 정도만 투자하면은 녹슴과 부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차량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부식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단돈 2,000원에 안 끝납니다. 몇만 원도 아닌 몇십만 원에 달하는 부품 비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돈 2,000원에 구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아이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 존나 부네. 짠! 이겁니다. 자, 요거는 다이소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청 윤활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0원이라고 써있죠. 뭐 제가 특별한 곳에서 구한 게 아니라 집 근처에 다이소 다들 있으시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 방청 윤활제를 다 판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스프레이를 누구나 쉽게 뿌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방청 윤활제를 사용해서 내 차의 수명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네트와 연결되는 이 힌지 부분에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이렇게 많이 뿌려줄 필요도 없이 한 번만 딸깍해서 분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쪽 이렇게. 보통 차들은 요 결합 부위가 이 가운데 한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마다 이 위치가 좀 상이하니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쇼겁쇼바, 이 본네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요 부위, 요 부위에도 뿌려주면 엄청 좋아요. 어우, 부드러워. 그리고 차체와 문이 연결되는 부위, 쇠 부분, 여기도 뿌려주면 엄청 좋아요. 뒷문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단이니까 문짝이 4개죠. 그러면 4번을 뿌려줘야겠죠. 그리고 트렁크를 여시면 여기 트렁크 결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윗부분, 그 다음에 차체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도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 부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쇠끼리 부딪히면서 부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여기도 보시면 녹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감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요 방청 윤활제 자체가 냄새가 없는 방청 윤활제라고 써있긴 한데 요게 가연성 제품이라서 뿌리게 되면 약간 WD를 뿌렸을 때 그 휘발성, 그 냄새가 살짝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을 활짝 연 다음에 2, 3분 정도 환기를 시키면은 냄새가 싹 없어집니다. 3분 정도가 지났으면은 본네트부터 순차적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조수석도 닫아주시고 트렁크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방청 윤활제가 연결되는 힌지 부분에 뿌려주면 왜 도움이 되냐. 요 방청 윤활제를 뿌려주면요 금속 부분에 얇은 코팅막이 생겨서 부식이나 녹쓰는 걸 방지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끼객대는 소리도 없어지고 수명도 올라가고 작동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돈 2,000원으로 내 차 수명을 2배 올릴 수 있는 대박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 개도 무시하고 황사 때문에 차도 더러워지고
날씨도 태풍 때문에 우중충하고 영상 찍는 날이 장날이긴 하네. 지랄하고? 자, 이렇게 힌지 부분이나 쇠끼리 맞닿는 그러한 부분에 뿌려줘서 부품이 노화되는 걸 예방할 수도 있지만 이미 끼익거리거나 뻑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뿌려주면은 아주 만병통치약이라니까. 그리고 2,000원 주고 요거 뿌려주고 끝이냐?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콘솔 박스나 트렁크에 던져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날 때 한 번씩 뿌려주면은 내 차 수명 진짜 늘어난다니까요. 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아주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옷이 많이 가벼워졌는데요. 구독자분들,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카라이프도 아주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세게.